제 한 몸을 불쌍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아까 나오세요! 선생님 앞에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 아. 뭐야... 선생님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시라고요! 당일은 제8대 이행 다음 팀장이 국민 여러분께 기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고 또 이런 것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터득을 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그런 걸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제가 순수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국제정세는 우리의 안보, 경제, 통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국제적 위상주의는 그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단단히 찢어지고 경제는 환경을 잃고 사회는 부정과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은 꺾이고
배숙과 불리는 일상처럼 우리 곁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생에 흔들리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패권, 대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주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이제는 책임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시도를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 국난을 당할 때마다 슬기와 용기, 단합된 힘으로 이겨낸 그런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 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쌍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 의지가 소위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 의지라면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를 용기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지극히 불판에 대한 이익을 앞세워서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태도,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 명예, 또 유엔의 이상까지 짓밟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악재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면서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늘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전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도 정치권은 아직도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귀국에 지금 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동안에 저의 그 경험과 식견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조국의 발전에 기하겠다는 저의 순수하고 참된 소각한 뜻을 내고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귀국 후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내일부터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없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만들어낸 기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좋은 국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년 새해 우리의 의지는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아닌 진짜 좋은 나라, 진짜 좋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국민이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국민 특유의 저력, 용기를 발휘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애국심은 깊이 믿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 잠시 서로 이견이 있고 또 다툼이 있지만 이런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 본래의 뜻과 결이 그리고 애국심을 발휘한다면 마치 아침 새벽의 태양이 어둠을 뚫고 솟아나듯이 다시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분 되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런 감동을 제가 잊지 않고 이러한 감동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에게 지난 10년간 보여주셔서 저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이러한 은혜를 제가 꼭 국가의 발전,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대표할 때 이현상 대표님의 기도 인사를 이곳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받아주세요. 그 질문 제가 한분이 질문이라고 하니까 질문 안 하셨다. 그러니까, 네, 가까워요. 자, 그럼 질문하실 언론에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네, 한겨레신문 유명준 기자입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방금 총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귀국하셔서 지금 이제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여론이 있고 또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 그리고 어떤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든지 그래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는 늘 그러한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환영하고 정리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일 양국 간의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에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이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과거를 직시한 바탕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가 더 발전이 되고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유대인 교수님 기자입니다. 그 유엔 협약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 국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유엔 협약도 있고 국내 공직선거법에 출마 조건을 명시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끝나신 건지 혹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박영차 회장으로부터 2천만 달러 순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가 채택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거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은 그 문안의 해석에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갖다가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유엔 당국에서 할 거보다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어떤 출발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신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국회의원분이나 또 언론에서 문의가 있었을 때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또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그 언론이나 공정한 여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제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꾸 문제를 가랑비에 옷젖듯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행태로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당치 않습니다. 박연차 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렸다. 제가